그동안 왜 안 오셨어요? 좀 바빠서요. 안 그래도 이 핸드백은 딱 지니실 거다 했어요. 한번 매보세요. 이쁘죠? 럭셔리하고 좋네요. 역시 지니신 명품을 알아봐. 얘 딴 주인 만날까봐 벌벌 떨었어요. 청바지나 정장 다 잘 어울리겠어요? 그럼요. 백화점 카드 10% 할인에다가 내 권한으로 10% 더 해줄 테니까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딱 석 장밖에 안 되는 거야. 너무 싼 거지. 괜찮다. 아유, 능력 좋으신 분은 카드도 많아. 이거 다 모아서 고스톱 쳐도 되겠네. 이거 카드 정지네요? 아, 맞다. 착각했네. 이걸로 해보세요. 예. 이것도 정지인데요. 그래요? 이건가? 자기야? 나 청담동이야. 아이 쇼핑만 한다니까. 뭐? 이쪽으로? 곧 간다니까 뭐하러 와? 고양이가 생선가게에 왔는데 보기만 하고 가겠어? 이것저것 필요없는 것들 죄다 사들 텐데 어디 믿을 수가 있어야지. 주문하시겠습니까? 뭐야? 예? 조금 이따가 주문 받으러 오겠습니다. 옆에 앉아. 저런 똥파리 같은 놈들 저런 것들 때문에 안심이 안 돼. 신경 쓰지 마. 괜히 나다니지 마. 나다니는 여자들 다 그렇고 그런 줄 안다고. 그리고 꾸미는 것도 좀 작작해. 이렇게 명품들로 꾸미고 다니니까 남자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 있어 보인다 싶으면 더욱 달라붙게 돼 있어. 언제는 꾸미는 게 더 좋다며? 암튼 이제 수수하게 좀 하고 다녀. 알겠어? 짠! 자기가 사준 거 나 이뻐? 어울리네. 이리 와.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알지. 난 자기가 항해하다 들어와서 쉴 때가 제일 좋아. 일요일까지는 쉬는 거지? 그런데 이번에 나가는 건 좀 길어. 얼마나? 10개월. 짧은 것만 골라 탄다면. 그렇게 됐어. 괜찮겠어? 섭섭하지만 참아야지 뭐. 그래서 말인데 나 없는 10개월 동안 서울에 있지 말고 형님네가 있는 건 어때? 형님네? 엄청 시골이잖아. 그래 안심이 될 것 같아. 당신 혼자 두고 도저히 발이 안 떨어져. 싫어? 아니. 야, 우리야 뭐 괜찮다마는 10개월씩이나 이게 재수 씨가 불편하지 않으시겠냐? 괜찮아요. 이참에 살림도 배우고 좀 더 어른스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그래요, 재수 씨. 저 기왕에 계시는 거 편하게 지내세요. 그 서울서 그거 적적하신 것보다 여기가 좋을 겁니다. 형도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불편할 텐데 미안해. 아이고, 야 우리도 외로운데 잘 된 거지 뭐. 형수님, 이 사람 손님 아닙니다. 일 많이 시키세요. 아, 예. 에이, 야 농사에 재수 씨 같은 사람 못해. 카드 없어서 불편하겠지만 여긴 돈 쓸 일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매일 전화할 거니까 얌전히 지내. 용돈 필요하면 말해. 쓰는 용도 정확하면 줄게. 알았어. 나다니지 말고 얌전히 지내. 특히 서울은 안 돼. 알지? 어떻게 지낸다고?
얌전하게 조신하게 검소하게 남편만 생각하면서 지낸다. 맞지? 핸드폰은 잘 때도 가지고 자. 연락 안 되면 나 돌아버리는 거 알지? 뽀뽀도 안 해주고 가면 발병 나지. 잘가. 갚는다니까요. 갚아요. 그깟 돈 얼마나 된다고 사람이 이렇게 괴롭혀요? TV에서 보니까 카드 회사에서 괴롭히면 신고하라던데. 나도 신고할까요? 네. 왜 그래? 무슨 전화인데? 별거 아니에요. 일러둘 게 있어. 단일 때문에 아침은 4시야. 나 나가면 동서가 설거지만 좀 해. 새벽 4시요? 전 아침 안 먹을래요. 그럼. 다이어트 좀 하지 뭐. 참 형님, 이 동네에 헬스 있어요? 헬스? 찜질방은요? 불담화도 좋고요. 여기 서울 아니야. 기왕 여기 살 거면 적응을 해. 하나도 없다고요? 안 되는데. 난 운동도 하고 찜질도 해야 되는데. 아, 속상해. 그런 거 찾지 말고 집안일 좀 도와. 일이 얼마나 많은데. 뭐 이렇게 심각한 얘기해? 이 사람. 아니, 제수 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윗사람 행세야?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저, 제수 씨. 저, 이 사람이 좀 원래 좀 무뚝뚝합니다. 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 제수 씨 편할 대로 지내세요. 예. 동네 구경하러 가요. 아니, 이러고 나가겠다고? 네. 어때서요? 아, 여기 이러고 돌아다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 얌전한 걸로 입어! 이 정도면 얌전하지. 형님 참 고루하시다. 여긴 다 일하는 사람들이야. 아주버님 말씀 맞다나,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고등학생이에요, 복장검사하게.